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역홍입니다. 조동사 3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선에서 아무 뜻이 없는 가주어겠죠. 이것은 자, commonly 흔하게 자, 흔하게 부사가 said 수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동으로 be said예요. 말해진다의 뜻이죠. 자, 대선 진주어입니다. 자, 뭐가 말이냐면은 엄마들이 자, have 가진다고. 자, more than enough. 그러면은 충분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enough love까지 끊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상관없는데 그러면은 more than enough love 그러면은 충분한 걸 넘어서는 사랑을 가지는데 for 누구에게? for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에게 자 그러나 이제부터 필자의 주장이 나오죠 in nature는 자연에서 그래서 things를 의역해야 되는데 things는 것들이 아니고 뭐냐면은 상황들 이라고 잘 씁니다 situations 상황들은 don't 조동사 동사원형 turn out 자 always는 빈도부사죠 자 항상 turn out 하는 건 아니다 빈도부사의 위치는 bd, 조디, 일합의 일반 동사 앞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turn out은 밝혀지다 드러나다 뜻이죠 그런데 so happily 이게 또 부사가 turn out 시켜주죠 그러면 그렇게 행복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항상 자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자 요 지문에서는 빈칸이 4개인가 나오니까 빈칸은 꼭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빈칸 문제 빈칸이 굉장히 많이 나온 질문이요. 예를 들어서, 자, when female, 여자, 자, 팬더가, 자, 팬더 배우가 있었네요. 그냥 팬더 한번 써도 되는데, 팬더가 give birth. 자, give birth to 할 때, 그래서 수거적으로 아이를 낳다 give birth to를 잤습니다. 비본이나. 자, give birth to. 그러면은 3인칭 단수로 썼죠. 엄마가. 3인칭 단수니까. S. 그러면, 출산. 할 때 두 명의 커브는 새끼 곰, 새끼 팬다를. 자, 시는 엄마 곰은 tend to 뒤에 동사 원형 들어갔죠. 자, tend to는 동사로 경향이 있다. 자, abandon하는 버리는 경향이 있다. 자, 여기서도 빈칸 넣기로 abandon 버리다 요 왜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맥상으로. 자, 버린 게 아닌데, one of them은, them이 말하는 건 cub죠. 아까, 새끼 중에 한 명을. 자, in the wild, 야생에서. 동물원에서 안 버려요. 자, since는 또 빈칸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 아까 말했듯이 1번, 2번입니다. 왜냐하면, 자, baby panda들이, 자, 웨이가 동사예요. 무게가 나가다. 오직 90에서 130g만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주어 한 번 더 넣을게요. 주어 이번에 여기서 주어 넣었어요. 베이비 팬다들이 주어였죠. 그럼 넣고 베이비 팬다들은 복수 out about 그래서 대략 자 하면 사이즈인데 어떤 사이즈냐 of lump of butter 사이즈이기 때문에 lump는 덩어리 자 덩어리인데 버터 사이즈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자, this may very well be a death sentence 자 this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해석을 잘했는데 이것은 하면 절대 되겠죠. 어미에게 버려지는 것. 자, 어미에게 버려지는 것은 자, may very well 매우라는 뜻이에요. 매우 잘 be 될 수가 있는데 뒤에 명사 들어가죠. death sentence가 될 수가 있다. 자, 죽음의 sentence는 문장 아니겠죠. 사형 선고. sentence가 법정 판결을 말합니다. 보통. 썸에게 버려지는 것은 아마도 완전히 죽음의 선고가 될 거서 왜? 몸무게가 요거밖에 안 나가는 애들 버려지니까 자 그러나 the fact is that 그 사실은 그 사실이란 말은 또 뭐예요? 어미에게 버려진다는 것은 is that 자 the mother 주어죠 엄마가 접속사 엄마가 자 must 조동사 동사원형 주어야만 한다 뭐를 all her attention을 관심 자 모든 그녀의 관심을 자 give 전치사 뒤에 to 쓴 거예요. to 누구에게? 자 one cub에게 한 마리 새끼에게. 자 to make sure는 to 부정사 또 부사의 목적이겠죠. 부사의 목적으로 make sure 하기 위해서죠. 그러면은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시 말하는 것은 한 명 새끼 새끼 한 명이 survive 하도록 그냥 새끼 하나 새끼라고 하면 이상하다. 한 명이 생존하는 걸 명심하기 위해서 한 마리라도 꼭 살려야 되니까 자 therefore 또 빈칸 느끼죠 그러므로
자, she는 엄마 곰은 자, cannot help the ing죠.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속으로 cannot help ing라고 해석할 때는 똑같은 게 뭐냐면은 have no choice but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든가 이렇게 have no choice 동사 원형 아니죠 cannot help ing를 쓰든가 골라서 버릴 수밖에 없다 뜻이에요. 자, 디어덜도에서 더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머지 하나라는 뜻이에요. 더가 붙으면 여기가 뜻이 나머지 하나. 자, it may seem hard to 써서 is도 여기서는 가주어가 아니고 버리는 것은 자, may 조동사 또 동사 원형이죠. 뭐뭐 인 듯한데 자, seem 상태 동사예요. 얘 뒤에는 형용사 잘 들어갑니다. 자, hard to 써 심장이 없으니까 무자비 한 것처럼 보여. but 그러나 자, for pandas, 판다들에게 삽입절이고요. 의미상의 주어죠. 자, is, 이치가 뭐예요? 자식 새끼 버리는 것은 some matter, 문제인데 자, survival, 생존 생존의 문제란 말은 종족이 멸종되지 않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cruel은 잔혹한, 잔혹동화처럼 할 때 잔혹한 truth, 진실인데 about panda families, 판다 가족에게 결국에 한 놈만 키운다 나는 왜? 종족의 멸종을 막기 위하여 그래서 야생에서는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동물원에서 보는 거고 그래서 판다가 개체 수가 굉장히 줄었죠 중국에 몇 마리 없죠 지금 자 여튼 이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생에서 자식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미 판다